한 해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는 우리 제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서 우리 주변의 오름과 바다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해류와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바다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만나볼 주인공은요. 이 바다 쓰레기의 경각심을 더욱 일깨워주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이신데 과연 그분의 바다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현장 출발하시죠. 제주시 애월읍의 한 마을. 이곳에 바다 쓰레기를 예술로 만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초면에 이런 얘기 드리면 죄송하지만 주변에 온통 쓰레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날 제 눈이 저한테는 보물인데.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 만들고 계신 작품이 네네.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상상 속의 마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누구나 이렇게 행복한 그런 공간을 꿈꾸잖아요. 네. 네, 저한테도 어린 시절 그렇게 뛰어놀던 작은 동네 어귀가 저의 꿈꾸는 공간이기도 한데 제주도에 떠밀려온 바다 쓰레기나 이런 팔목재 아니면 플라스틱 같은 걸 이용해서 이런 마을 풍경을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이들이 막 웃고 떠드는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도로 가로등 같고요, 보니까. 네네. 이런 소재들이 다 이제 버려진 쓰레기로 이용을 했다. 네네. 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네. 여기 스티로폼이 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떠밀려온 그러네요. 쓰레기고요. 바닷가 가면 제일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플라스틱도 다 제주도 해안가에 떠밀려온 플라스틱들을 작게 작게 쪼개서 사용한 겁니다. 대문들이 다 알록달록하죠? 아, 그러네요. 이거는 이제 채색한 게 아니라 네. 재료 본연의 색깔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작업장 한쪽에는 바다에서 주워온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바다 경관을 망치는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해 김지환 작가는 특별한 방식으로 접근해보기로 했는데요. 쓰레기에 동화적인 상상을 발휘해 작품을 만들어보기로 한 겁니다. 작가님, 네네. 여기 약간 좀 우주 테마파크인 것 같아요, 느낌이. 좀 신비롭죠? 네. 네. 제 눈인 맞습니까? 그 의도로 만드신 게 맞아요? 네, 상상 속의 그런 우주 공간을 제주도 해안가에 떠밀려온 부표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밑에가 이제 제주도 모형의 이미지가 연출돼 있고 뒤집은 지금 여기는 우주 속에 있는 행성 같은 느낌의 약간 판타지적인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활용된 재료들이 작은 뭐 부표나 네. 아니면 이런 꽃 같은 경우는 다 페트병을 이용해서 만든 꽃들이에요. 네네. 네. 서양화를 전공한 김지환 작가는 제주로 이주하면서 창작에 대한 열망을 현실로 이루게 됐는데요. 당시 눈에 띄었던 해안가 쓰레기 중에서 특히 유목을 중심으로 창작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페인팅을 하고 싶었는데 페인팅은 이제 결혼하고 애도 있는 상황에서 뭐 캔버스 사고 물감 산다는 건 저한테는 좀 부담이었고요. 그래서 회화라는 게 사실은 현대미술에서는 재료는 큰 의미가 없어요. 뭐 뭐든지 다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눈에 떠오르는 이런 바다 쓰레기는 저한테 굉장히 에이스 재료라고 생각했던 거죠. 어떤 재료? 일단 첫 번째는 자연이 다듬는 그 재료의 그 물성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왜냐하면은 색감이든 형태든 질감이든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미적인 감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유목이랄지 아니면은 스티로폼이더라도 마모가 되는 이 일련의 이것도 다 사람 손으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자연적으로 다 마모가 된 건데 시간이 만들어낸 예술품인 거죠. 김지환 작가는 재료가 필요할 때마다 인근 바닷가로 향합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바닷가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녔다고 합니다. 해변에서 쓰레기를 줍다가 발에 못이 찔리기도 하고 환경미화원으로 알고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을 보며 힘과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이게 바닷가에서 플라스틱을 불로 태우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이게 수거를 다 수거하면 좋지만 사실은 다 수거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나 일부 관계자들이 이걸 불에 태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는 경우도 있고 또 자연적으로 이렇게 뜨거운 열에 녹아서 네. 이렇게 바위 틈에 달라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재료도 있고요. 이런 거는 항아리 파편들이에요. 그러네요. 예, 이렇게 두꺼웠죠. 항아리 파편도 있고 이런 거는 뭐 아무래도 술병 같네요. 소주병, 옛날 소주병
재료 같고요. 조각만 보셔도 이제 딱딱 이제 구분하시네요, 보니까. 예, 아무래도 뭐 좀 많이 보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주시면서 어떤 네. 뭐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쓰레기가 사실 워낙 많아서 네. 다 죽고 싶긴 한데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고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필요한 재료들 위주로 줍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그대로 뒀다가는 바다의 오염이 심각하겠다 싶은 것들은 따로 주워갖고 이렇게 따로 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상상하며 작업한다는 김지환 작가. 어린이들을 위한 업사이클링 체험을 통해 환경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거는 캔드롤도 만들기인데 네. 미니하우스가 있는 그 혹시 미니어처 아시죠? 작은 거요? 예, 예. 네. 그 미니어처 같은 느낌으로 상상 속의 공간을 꾸미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걸 이제 쓰레기 소재로 네네. 꾸민다는 얘기인데 기대가 됩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상상력을 발휘해 업사이클링 작품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며 중요한 것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작가의 바람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네, 저의 마을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의 소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야, 이 만드는 것도 재미지만은 네네. 이걸 하면서 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될까 환경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아주 교훈이 큰 것 같아요. 네, 저는 물론 바다 쓰레기를 많이 쓰긴 했지만 집에서 버려지는 모든 재활용 쓰레기는 다 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누구나 다 따라 할 수 있거든요. 집에서 직접 이렇게 재미도 느껴보시면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집콕 많이 하실 텐데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다는 지구가 생겨난 이래 처음부터 늘 존재했고 우리는 잠시 이 공간을 빌려 쓰는 것뿐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신에게 예술적인 상상을 선물하고 인류에게 풍요로운 삶을 선물하는 바다를 우리 손으로 깨끗이 지켜나가길 바라는 김지환 작가. 바닷가의 모든 쓰레기들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그의 업사이클링 작업은 계속될 것입니다.